최근에 그윤 정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다혜 남편 서모라고 하는 대통령 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사위를 대통령이 이상직의원, 민주당 이상직의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상직의원이 오나로 있는 타이 이스타제트 항공사에 취직을 시키고 약 2억 3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뇌물로 본다는 피의자 문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곧 이첩을 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렇게 되면 문재인을 정면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비리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다혜의 남편 서모 씨의 를 수사, 그게 목표물이 아니고, 목표는 문재인입니다.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서모 씨가 비록 문재인의 딸 선에 의해서 취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 문다혜도 거기에 이사를 갔죠. 그 제가 펜앤마이크의 그 대표를 맡고 있을 때 펜앤마이크 기자를 거기에 취재를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 한창 뭐 토론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보냈습니다. 근데 문다혜는 거기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갔겠죠. 그 아이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 일을 했습니다. 취업의 알선은 물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일을 하고 받은 금액이 2억 3,200만 원. 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을 텐데 문다혜도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불명입니다. 그런데 문다혜를 직접 고용해서 일을 했던 사장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멀쩡했다 그래요.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조그만 카페 경영을 맡겼는데 매출이 상당히 오르고, 조그만 갤러리에 딸려 있는 카페입니다만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이 자식 문제가 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 아들이 문 누구죠? 그 예수라는 이상한 예수라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그 수사는 왜 이번에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이 갤러리에 소속이고 그 딸은 그 카페에 있었어요. 카페 경영을 잘했다 그래요. 근데 어떻든 아픈 손가락이고, 근데 그딸 문제를 지금 윤 정권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가지고 쳐야지. 지금 그 여권에서 뭐 김재원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는 너희들이 당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엉터리들의 질 낮은 수준의 멘트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신경질을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칠 때는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불법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 불쌍한 말은 대통령 잘못 만난 아이들 문제를 뒤집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오히려 그 별것 아닌 거 조진다는 식의
역설적인 감정이나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치고 그 당시에 그 야권이 동원했던 그 비열한 촛불 집회라든가 그 언론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터뜨려 나가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뭐 그렇게 비열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수사가 좀더 진행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문다혜의 무슨 비리라든가 그 그림 쪽으로 예술 쪽으로 한다는 그 아들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아주 비열하게 엮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비열하게 느껴지거든요. 야, 이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범죄는, 네, 범죄로서 성립이 될 만한 거를 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부터 문재인의 범죄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정리한 문재인의 범죄 목록을 제가 이 범죄를 잘게 썰어 가지고 문재인의 범죄 목록 근 50가지를 옛날에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5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크고 중요한 거 10가지를 제가 추린 겁니다. 10가지를 추린 겁니다. 문재인 10대 범죄라는 이름으로 추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박근혜 무죄 구속과 징역. 재산 몰수해서 알거지로 만든 범죄. 이 범죄입니다. 박근혜 무죄 구속과 징역, 재산 몰수 알거지로. 이재명 사건은 제가 여기서 아예 뺐습니다. 그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부 내 보수파들을 괴멸시켰습니다. 이거는 지국공무원제를 뒤흔들었던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부를 조직하는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그 행정부의 중요 공무원들을 직접 공격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국공무원제를 무너뜨리고 정부 내 소위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지국공무원들을 공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3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죄도 없이 구속하는 등 역사에 없는 사법부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이건 김명수가 공범이죠. 김명수가 공범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일로 깔짝거리고 있는 거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역사적 범죄가 있는데 이걸 쳐야 된다 이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 수많은 개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뭐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수많은 개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줄때 약속했던,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3번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등 역사에 없는 사법부 파괴 행동. 이때 7, 80명 이상의 판사가 옷을 벗고 14명이 구속되는 등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 4번입니다. 9.19
김정일과의 군사 합의로 대한민국 안보 위기를 초래한 이 사건도 중대한 문제예요. 9.19 군사합의는 이거는 그야말로 여적죄 혹은 간첩죄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으로부터 무슨 평화지대를 만든다는 이름으로 남북이 덩그리 덩면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근데 덩그리 덩면적으로 뒤로 물러서면 서울은 바로 적에게 뚫리게 돼 있는 말하자면 지리적 조건이 있죠. 그 지리적 조건을 불문에 붙이고 바로 덩그리 덩면적으로 뒤로 물리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남침 대로를 열어준 것과 같은 여적죄 혹은 간첩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다음 5번이 박지원 등입니다. 박지원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 일로, 북한에 돈을 보내준 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까지 살았던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박지원 등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등으로 악의적으로 국가안보 조직을 파괴했습니다. 국가안보 조직을 파괴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수 보안사, 기무사 사령관의 자살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국가안보 조직을 여지없이 파괴했습니다. 박지원 등을 국정안보에 책임을 지는 국정원장에 임명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다섯 번째 범죄입니다. 10대 범죄니까 다섯 개가 더 있죠. 촛불 시위를 박근혜 탄핵 시기에 격려하는 등으로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 촛불 시위를 대놓고 자랑하고 좋았던 추억으로 회고하는 소위 진보파 또는 좌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원래 촛불 집회 같은 것은 정상적으로는 발언의 기회가 없는 소수자들을 위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대 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의 합법적인 야당이었습니다. 그런 정당이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이런 것은 집회 시위를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일부 보수 국민들이 집회 시위에 나오는 것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시키라는 요구를 하는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적 법질서를 파괴하는 1인 2표, 1인 5표, 1인 10표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 발언권의 확대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귀순어민 강제북송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방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덟 번째, 최순실의 누명을 씌워서 전 재산을 환수하는 등으로 알거지를 만들어 놓고 아직도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은 문재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최순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전 재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알거지를 만들었어요. 최순실은 지금 감옥에서 나와도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정유라가 그야말로 월세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사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잘못입니다. 최순실을 사면하고
석방하고 사면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습니다. 죄 없는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최순실이 무슨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통령 연설문을 조작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과수에서 이미 5년 전에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한동훈이가 안 내놓으려고 그 소위 문제의 탭을 비시를 그래서 제가 한동훈은 국힘당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태블릿 PC에 소위 10월 그때 2016년 10월 14일이었죠. JTBC에서 태블릿 PC에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이 가서 그 전에 가서 꽂히고 최순실이가 그 연설문을 다 고쳐가지고 대통령에게 줬다. 그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과수의 조사에 의하면 그 태블릿 PC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태블릿 PC에 가서 자료가 꽂힌 것 자체가 연설이 끝난 다음입니다. 최순실이가 꽂혔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씁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끊임없이 부르죠. 대통령이 그때 내용을 잘 모르고 최순실에게 일부 자료를 보도록 했다고 국가기밀 누설죄. 박근혜 같은 안보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국가기밀 누설죄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인가요? 최순실도 그 죄를 뒤집었었죠. 국가기밀 누설죄라니요. 박근혜에게. 그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는 것은 그 태블릿 PC에는 문서를 편집하는 기능 자체도 없고 그 문서가 열람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최순실이가 그 문서를 꺼내서 봤다. 본 적도 없는 겁니다. 본 적, 국과수의 결과입니다. 근데 최순실이가 그 모든 걸다 뒤집었었습니다. 최순실은 말 그대로 마녀가 되었어요. 마녀로 만든 자가 누구냐?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최순실을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한을 뒤집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한동훈의 별명이 편집국장입니다. 이었다 그럽니다. 편집국장이었다. 왜 그랬냐? 윤석열의 손발이 되어서 오늘은 요런 검사들이 수사 결과를 수사 보고서로 쫙 올라오면 요거는 한겨레신문으로 터뜨리고 요거는 조선일보에 주고 요거는 동아일보에 주고 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화려하게 언론 조작을 해. 언론 조작의 달인이요, 장본인이 만일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한동훈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동훈은 인터넷 코드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자리 인터넷 비밀번호, 저 핸드폰 비밀번호, 아이폰 비밀번호. 24자리 아이폰 비밀번호를 쓴다는 것은 수사방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방해로 걸지 않았습니다. 다 저 자기들끼리 봐주는 거죠. 자기들끼리 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국힘당 당원들은 한동훈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탈원전 정책,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10번의 김정일 회담 등에서 USB를 인도하는 등 김정은입니다. 네, 김정은입니다. 이거 잘못되었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입니다. USB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의심스러운 대북 협조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국민들에게 대북 무장해제를 시키는 그런 거죠. 국민들에게 대북 경각심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대북 대변인, 북한의 대변인 같은 짓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북한은 핵폭탄의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50개 정도 있다 그러죠. 북한의 핵폭탄이 50개, 어떤 때는 뭐 72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 10가지, 제가 지금 추려서 10가지입니다만은 큰 범죄, 저는 특히 적폐청산 이런 것은 조직적인 행정부 파괴고 공무원 제도의 파괴이거든요. 이런 거는 박근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박근혜 문제 이런 것은 또 정치라고 하더라도 적폐청산으로 정부 공무원들을 건드리는 문제, 양승태 구속 등 사법부 파괴 이런 거는 씻을 수 없는 문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제도를 흔드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어서 더군다나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박지원은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대북 송금 사건만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너무나 넘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대북 협조자를 국정원장으로 앉히는 말도 안 되는 국가안보 조직을 파괴하는 공작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걸어야지 무슨 쪼잔하게 대통령 사위 취직시켜준 문제 가지고 월급 얼마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뇌물이다 아니다 무슨 뇌물 같은 개 같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왜 문재인 10대 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나? 왜 이때까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나? 전부 자기가 한 짓이거든요. 자기가 문재인의 수화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문재인의 칼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한 짓이거든. 다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런 거 빼고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이런 거 빼고 자기가 한 일이다. 법무장관 조국과 싸워서 만일에 조국을 내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법무장관으로 앉혔다면 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조국을 안 치고 만일에 윤석열을 그 당시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앉혔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렇게 반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죠. 그렇다면 만일에 조국을 안 앉히고 윤석열을 법무장관으로 앉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년합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윤석열의 범죄 또는 공범 윤석열 이렇게 돼요. 아니면 하수인, 지시를 받은 사람, 명령의 수령자. 그러나 그런 전비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문재인을 정면에서 다루어 주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